우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 우리 7절에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 우리 7절에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자의 우리 기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을 할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칠장 칠절 팔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인데 먼저 구할 것을 보라는 말씀이고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인데 먼저 찾을 것을 보라는 말씀이고요. 문을 두드기라, 그리하면 열릴 것인데, 먼저 열릴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 속에 담겼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제가 대학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간 대학 현장이 숙명여대였습니다. 이 숙명여대에 가서 개강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날 제가 앉았던 그 책상 밑에 포스트잇이 하나 딱 붙어져, 있, 붙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포스트잇을 띄워서 보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물 말씀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다른 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붙여 놓았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저에게 발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연히 그 책상에 앉아서 이 포스트잇을 발견한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고 또 무엇을 찾기 원하고 또 무슨 문을 두들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구하라는 것은 현장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것은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절대의 제자를 찾으라는 것이고 또한 문을 두들기라는 것은 현장에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두들기라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연말이 되어서 또 내년에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집중해서 생각할 시간표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의 상태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심령의 상태와 우리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가장 먼저 나의 심령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믿음의 상태 속에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불신앙의 상태 속에서 기도하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러 나온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이 문제와 뭐저 사람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내 생각과 이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대가 나왔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 지금 이제 한달 동안 월드컵이 한참 되다가 이제 결승전만 좀 남아있는데요. 축구 선수들이 시합하기 이전에 한 시간 정도 먼저 나와서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풀지 않고 바로 시합에 들어가면 반드시 부상을 입기 때문에 적절하게 몸을 풀고 난 후에 시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도 영적으로 기도하기 이전에 내 심령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만약에 불신앙의 상태 속에 있다면 믿음의 상태로 바꾸는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상황과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가사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가사가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라는 가사입니다. 이 말은 지금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있는. 그 불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불신앙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이전에 혹시 내 마음 속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불신앙의 상태를 먼저 발견하고 믿음의 상태로 변화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이 귀여운 기도를 할때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노님들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새벽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 기도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절대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 엄마였던 한나의 기도가 자세히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처음에 기도를 했던 것은 결국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이었던 이 브린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본인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등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1절 1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다시 말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이 없었던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신인의 언약이었고 레루트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아들을 낳는 응답인데, 그 아들이 내 감정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낳은 아들이냐? 아니면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한 아들을 낳은 것이냐? 그 가정 속에서 누구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고 또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응답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응답을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또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것이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의 고백은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대답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할때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나온 말씀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오늘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속에 미래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경제를 배웠고 또 감옥에 있을 때 정치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의 미래 속에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의 응답을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자꾸만 불편하고 또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미래의 응답을 볼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해서 그 교육자로 이 사역을 하면서 3년은 고등부, 또 3년은 초등부, 4년은 우리 대학부, 또 2년은 강남 강북 대교구, 또 2년은 강서 3대교구 또 이제 내년에는 강서 1 대교구에서 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를 옮길 때마다 또 지역을 옮길 때마다 처음에는 맹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역을 시작을 할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부교역자는 이 교회가 하라고 하면 100% 순종하면서 가야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이 좀 심숭생숭 하지만 보내시는 곳에 갈 때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저에게 있어서 모든 부서와 또 모든 교구가 평생의 사역 속에서 잊지 못할 사역이, 사역이고 응답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마다 저는 뭐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속에 미래의 응답을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 속에 응답을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누디안을 만나게 하시고 주신들린 여정을 치유하고 그 치유한 것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결국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현장 속에 반드시 제자를 준비하셨고 치유할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하셨고 지역에서 든든하게 힘이 될수 있는 간수장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또 오늘 속에서 또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발견하는 우리 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또 오늘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글씀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